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DK입니다. 오랜만에 폴라프론트 작업실에 놀러 왔습니다. 폴라프론트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불프 때 과연 폴라프론트는 무슨 장비를 샀는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번에 불프 때는 무엇을 집중해서 샀습니까? 뭐 이번에는 제가 필요로 한 걸 위주로 샀고요. 아니 그건 당연히 이거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평소에는 뭐 장비라든가 아니면 뭐 가전용품 이런 거 살 텐데 이번엔 좀 정리용품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폴라프론트가 그 작업실에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들여놨습니다. 몇 가지 획기적인 아이템을 들여놔서 여러분도 혹시 작업실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레이아웃을 꽉 차게 짜야 되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뭐 키보드 트레이. 자, 첫 번째는 키보드 트레이. 여러분 키보드 트레이를 왜 사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데스크를 사면은 이런 데스크에 키보드 놓을 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네, 대부분 없죠. 그래서 원래는 키보드를 여기다 놓고 있었지? 네네.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여기 사실 공간이 폭이 이렇게 좁게 있어서요. 이 공간 안에 키보드를 놓든 뭐 마우스를 놓든 좀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 이렇게 키보드 트레이를 샀어요. 네, 슬라이드가 되고요. 슬라이드가 되고요. 키보드를 놓고 마우스질도 요 공간이면 마우스질 할 만해? 네, 충분히 이게 제가 살려둔 사이즈 중에 가장 큰 사이즈더라고요. 아, 이게 제일 큰 사이즈. 이게 80cm 정도 차지하고요. 제가 산 이유는 위에 공간을 당연히 활용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는 제가 그 피스질이나 못질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제품은 많더라고요, 시중에. 아, 그렇지. 나도 키보드 그쵸. 트레이는 대체로 못 박는 건 많이 봤어요. 못이나 피스 박는 게 있는데 그게 싫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런 작업용 데스크들은 되게 두껍거든요. 대신 대부분 이렇게 얇죠. 맞아요. 이 두께 잘 보시면 이 두께가 꽤 두껍습니다. 일반 책상보다 많이 두꺼워요. 그래서 두꺼운 것까지 커버하고 그렇다고 두꺼운 것만 커버되느냐 밑에 있으면 알겠지만 이제 돌려서 얇은 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하지만 못질이나 피스질을 하지 않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까지 하니까 찾고 찾다가 보니까 아니 잘 산 것 같아. 그리고 이 데스크랑 잘 어울려. 예, 색감도 나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바로바로 찍을 수 있게끔 좀 하고 싶었는데 보통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작업자분들 보면은 네네. 건반을 여기다 놓고 네, 그렇죠. 키보드를 위에 놓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니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푸시 같은 거를 밑에 두고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뭐 런치패드나 건반 같은 것도 가능한데 저는 왜 이렇게 했냐 이것도 동선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키보드가 위에 있는 경우와 네네. 키보드가 아래에 있는 경우 차이가 있나? 일단은 저는 건반이 48 이상을 그렇죠. 4옥타브 이상 예예. 24나 36 이런 건반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건반을 치다 보니 좁으면 좀 되게 제가 별로 좋아하죠. 그래서 긴 건반을 놓을 수 있는 네. 이쪽은 나중에 긴 건방을 놔도 되고 얘 말고 얘는 이제 원래 쓰던 거니까 요렇게 긴 걸로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그리고 이게 제가 키보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다 키보드를 두면 제가 어깨가 계속 아파요 이러고 작업하거든요 어깨를 올려야 돼서 어깨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스타트하고 건반은 잠깐 치는 거니까 계속 이 작업할 때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여기가 높이가 맞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이 주로 쓰는 거가 간다는 거네? 이쪽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잠깐 쓰는 거, 여기는 오래 쓰는 거?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건반을 더 오래 치는 사람은 여기다 건반 놓는 게 낫겠다. 여기다 놔도 상관은 없죠. 근데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건반 여기다 쳐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작업은 이걸로 하는데 손에 잡고 있는 시간은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또 인체공학적인 네. 이유가 있군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이게 보통 이 끝에 이렇게 곡선 같은 게 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키보드 트레이 여러 종류 써봤는데 이 데스크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데스크 여기 각졌잖아. 네, 여기가 각져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나중에 이 팔에 이 자국이 찍힐 정도로 아, 그렇죠. 오래 있으면 좀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기가 아파. 그래서 이런 거보다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거 아주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근데 가격이 얼마야? 가격이 $70대였고 배송이 한 15에서 20달러 사이였어요. 그래? 국내에서는 좀 싼 거 없었어? 일단은 이렇게 된 게 없었어요. 국내에서 사려고 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피스를 안 받고 예, 이렇게 언제든지 빼낼 수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생각보다 여러분 그 사진상에는 이거보다 좁은 것도 이렇게 두거든요. 이렇게 둬서 쓸 수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80cm 정도 넉넉하게 안 돼 있으면 쓰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가 잘 없어요, 크기가.
이 제품 회사 이름 뭐라고? 여기 스탠드 스테디라고 돼 있거든요. 네, 스탠드 스테디라는 브랜드의 키보드 트레이 구매를 하셨고 잘 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니까는 이제 미국 안에서만 배송이 되고요, 이상하게. 그리고서 이베이에서 인터내셔널 쇼핑이 되는 셀러한테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자, 그 다음은 야 이거 뭐냐? UDG 가방. 아, 이거는 그 뭐 투어용이나 DJ들이 많이 쓰는 가방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도시락 가방 같은데 이렇게 열면 제가 원하는 헤드폰, 오. 그다음에 USB, 오. 제가 쓰는 USB들. 야 이거 DJ용 가방 그런 거구나. 네, 완전히 DJ용 투어 돌 때 많이 쓰는 가방이죠. 근데 DJ들도 좋아하겠지만 이거 헤드폰 휴대하실 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헤드폰 갖고 다니면서 헤드폰하고 플레이어 하나쯤 넣어도 되겠다. 플레이어 여기 다 들어가는 크기고요. 플레이어 하나 넣고 제가 이걸 넣어서 그런데 뭐 플레이어 간단한 헤드폰 앰프도 소형 헤드폰 앰프도 가능하고 오. 여러 가지 USB 뭐 다 가능해요. 그리고 뭐 그 충전기 배터리 충전기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음악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외부로 안에서 플레이 리시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아. 선이 돼 있습니다. 이 쿠션 같은 건 어때요?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UDG라 이게 막 단단하게 잡아주는 막 하드 케이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네. 네, 하드 케이스까지는 아니고요. 가져다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집어 던지고 이렇게는 힘들 것 같고 캐주얼하게 갖고 다니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옛날에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UDG가 싫어가지고요. 제가 무슨 광고판 갖고 다니는 것 같아서 브랜드 너무 대놓고 빵 찍혀 있다. 네, 그래서 더 비싼 거 중에 이게 없는 게 없나. 근데 이 브랜드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제일 비싸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요러고 싶은데 이건 얼마쯤 해? 이게 한국에서는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하고요. 제가 그 영국 사이트에서 4만 원대 정도. 오?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4, 5만 원? 네. 괜찮은데? 예. 네, 그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주노.co.uk가 가면은 2주짜리 배송이면은 한 5만 원 정도에 가능합니다. 저도 헤드폰 갖고 다닐 때가 꽤 있는데 헤드폰 밖에 휴대할 때 요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되겠죠? 네. 이게. 평소 같으면 폴라프런트 뭐 장비를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저 지금 이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게 제품명이 정확히 뭐죠? 독일 거니까 자스퍼스라고 해야 되나? 야스퍼. 야스퍼라고 해야 되나? 아, 그치. 야스퍼스. 야스퍼스? 예. 아, 독일제? 네. 예. 메이드 인 저머니. 제 4단짜리 렉타입입니다. 렉타입이. 하나, 둘, 셋, 넷. 렉타입이고 삼각대로 돼 있어서 여러 개 쌓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렉타입이 좀 더 튼튼해서 좀 더 비싼 걸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각자 이렇게 높이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를 풀러가지고 네. 여기를 풀러서 단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내가 왜 부러워하는지 사람들이 잘 이렇게 그냥 얼핏 봐가지고는 잘 모를 것 같아. 왜냐하면 왜 선반 렉 같은 거는 되게 싸구려 많이 팔잖아. 그죠. 그런 거랑 이게 뭐가 다른가 그걸 보여줘야지. 일단 이런 악기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놓을 수 있게. 아, 참고로 그리고 요 판은 제가 이제 따로 구매를 한 거고요. 아, 그렇죠. 요 판때기는 그냥 놓은 거고 원래는 요런 걸로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반 같은 거를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두 짝만 있으면 건반을 여기다 걸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 뼈대. 그러니까 앞에 한 줄, 뒤에 한 줄, 그리고 가로줄, 그리고 이렇게 가로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데나 원하는 위치, 원하는 높이, 뭐 원하는 넓이, 심지어 이제 요거 더 있으면은 뭐 작은 것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란히 두 개를 놓을 수도 있겠고, 뭐 각도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이거. 네. 이렇게 앞으로. 각도도 다 조절 가능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큰 것들은 큰 거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작은 것들은 작은 거대로 이렇게 각자 한 두 개씩 악기 한 개에 두 개씩 이렇게 여러 개를 사면 추가로 구입하면 아주 덧대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타일보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 판 스타일이 더 편해서 주문을 해서 한 거고. 판은 왜? 이렇게 두들기려고 판 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으로 너무 여러 개 사야 되니까 요 밑에는 이렇게 넓은 걸. 아, 이렇게 자잘한 것도 놓고 하려면 그쵸, 판이 낮긴 하구만. 네, 판이 있고. 사실 여기는 없어도 되는데 이제 한 개씩 개수 날 때마다 두 개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송료와 가격이 그렇죠. 이거 쇳덩어리니까 또 네. 배송료 꽤 나오겠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총 배송료 해서 한 80만 원 주고 샀어요.
배송료 포함 예, 80만원 80만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4,50만원 정도 하는데 일단 관세도 붙었고 아 그죠 아 관세 그리고 처음에는 그 토만이라는 사이트에서 50유로로 적혀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메일이 다시 오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무겁다 16kg가 넘는다 오. 그리고 크기가 이대로 옵니다 이게 여기 이 봉 자체가 아 50유로라는 게 가격이 아니고 저기 아 배송비가 배송비가 50유로라서 아. 그래 그 정도면 할만하지 이게 무거우니까 16kg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라 다를까 메일이 다시 와서 아니 50유로로는 택도 없다 네, 택도 없다 그래가지고 한 2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 배송비만 20만원 네. 돈. 와. 한 160유로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됐죠. 현지에서는 한 40만원 그렇죠. 50만원대면 살 수 있는데 배송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 가격이 됐구나 그리고 그 16kg가 넘고 이 봉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끼우는 게 아니고 이대로 길이가 오니까 일자로 일자로 길이가 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또 이제 박스까지 하면 굉장히 길게 크게 와요 지금 이게 한 지금 한 160cm 이게 170cm 정도 되는 거죠 60, 170 사이 예. 이야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좀 아까 찍히는 거 보니까 화면에는 이 봉 같은 게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를 않아요 아, 예.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튼튼한 봉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예. 알루미늄 재질로 네. 아무튼 이게 제가 부러운 이유가 뭐냐면 건반들을 놓으면은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뭐 1단, 2단, 3단 해가지고 그 여러 단이 있는 건반 스탠드는 많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원래 이쪽에 그 이전에는 이제 건반 스탠드 뭐 이런 식으로 할까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걸로 바뀌면서 놓이는 장비가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단으로 딱딱딱 정리가 되니까 특히나 요즘은 이런 건반 형태를 벗어나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지금 이런 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놔도 전혀 무리가 없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 플라프론트의 방 정리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되게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제품 자체가 저번 화에 보셨겠지만 이제 뒤편에 갔던 로즈도 다시 앞으로 왔고요 아 그치 이게 원래 그쵸. 뒤에 건너가 있었는데 그쵸. 이게 이쪽으로 와서 평상시 작업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밑에 다리를 빼고 얘를 지지해서 갈 정도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게 로즈가 아시겠지만 이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무겁거든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불프 때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샀겠지만 저는 아 이 제품이 진짜 이 야스퍼스 스탠드 이게 진짜 잘 샀어 이건 진짜 잘 샀어 물론 이제 80만 원보다 국내 정식 수입이 있어서 좀 싸게 샀으면 더 좋겠는데 렉형이 아니고 이 삼각형대로 돼 있는 비슷한 거를 아 근데 삼각형은 네. 예쁘지도 않고 좀 별로야 빨래거리 같아 빨래거리 같이 약간 빨래거리 같이 네. 사이트 가보면 이렇게 다양한 여기 이제 모듈형으로 쓸 수 있는 부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파이 용도 팔더라고요 하이파이 오디 뭐 그다음에 앰프 이런 용도 크게 맞춰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되게 이게 괜찮아. 가격만 아니면 진짜 괜찮아. 근데 지금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에요. 그 좀 뭐지 악기 수입하는 데서 정식 수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스탠드 옆에 요건 뭡니까 요거? 아 요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있는 이제 유로렉 모듈러 신디사이저 이 선들이 많이 꼽아서 이거 패치 해야지. 케이블이라고. 야 이거 진짜 복잡하다야 이거. 지금 어쨌든 이렇게 꼽아서 쓰는 건데 이 케이블 많이 필요하죠? 네 케이블 많이 필요하고 악기가 더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더 장비를 추가할 예정이라 선을 더 많이 살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옆에다 나 쌓아두니까 다 꼬이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여기 이제 선 정리하는 이건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요 렉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오. 이거는 야스퍼스에서 나오는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따로 홍콩의 모듈러 신디사이저를 파는 곳에서 굉장히 싸게 샀는데 만 원, 이만 원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이게 단순해요. 오. 네, 단순한. 박는 거야? 박는 거야? 피스로? 예, 피스로 박는 거라서 여기 나무판에다가 제가 박았습니다. 아, 거기 피스. 피스 박혀 있구나. 피스로 박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피스로 책상 나무판이나 뭐 이런 데 옆구리에 이렇게 박는 거구나. 네네. 아. 그래서 여기 색깔이나 줄별로 이제 저는 이제 점점 길게 해서 바로바로 옆에서 꼽아 쓸 수 있게 이게 되게 편하네요 이렇게 네. 하나 그냥 집어서 꺼내가지고 바로 쓰면 되니까 이 너절한 패치 케이블 이거 패치 케이블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방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아 이거 진짜 괜찮다 만 원?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그때 불프라서 이제 세일을 좀 해서 선제하고 홍콩이 또 그 세금이 없더라고요 세금 없는 상태에서 세일을 들어가니까 다른 사이트보다 조금 싸더라고요 애니마토 오디오라고 마토 MATO일까요? 애니마토 오디오 애니마토 오디오 오.
그러니까 이런 자재들 이렇게 긴 것까지도 이제 좀 사고. 이거는 꼭 음악하는 사람 아니래도 이런 뭐 케이블 같은 거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 상품을 본 것 같은데 USB 케이블 정리 뭐 이런 거. 이거 괜찮네요. 이거 아 그리고 이거 재질이 이거 쇠죠 뭐. 어 쇠인데? 네. 자석 같은 것도 붙겠다. 안 붙네요. 안 붙네요. 네 자석은 안 붙습니다. 어 이런 유용한 정보. 참고로 저도 이거 자석인데 요 스택 케이블 요 선기 연결하는 게 안 붙어요. 아무튼 처음에 당황했다. 아 알루미늄이지 싶어가지고. 아, 자석 안 붙는다는 거. 자 오늘은 폴라프론트와 함께 작업실 정리용품들 어쩌다 보니까 정리용품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번 불프에 진짜 이 키보드 트레이하고 이 야스퍼스 랙 이거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아마 원래도 지금도 복잡해. 여전히 복잡하지만 이전 폴라프론트 작업실에 왔을 때 그 실제로 와보시면 그때는 어우 좀 복잡해 이 느낌이었는데 요거 딱 놓고 이렇게 뭐 2단 정리하고 하니까 훨씬 작업실 레이아웃이 깔끔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여기 와보셨을 때의 기분은 사뭇 다르더라 라는 느낌 있습니다. 저는 요 키보드 트레이는 근데 구독자 여러분이 요 비슷한 거 어디서 저렴한 거 찾아주실 것 같아요. 70불짜리 말고 요 똑같이 생긴 거 어디 찾는 거 아니야? 찾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비슷한 건 있어요. 비슷한 건 있는데 슬라이드 되고 아까도 말했죠. 80cm. 요 80cm 그리고 이 두께를 견뎌내고 피스가 없는 거 찾아주세요. 더 예, 저렴한 거 찾아서 플러프론트가 배가 아프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저도 요건 잘 모르겠고 이 야스퍼스는 저도 여러 번 저도 살까 말까 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거 노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중에 중고로 팔면은 잘 팔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제품이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폴라프론트가 구매를 해서 저도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작업실 꾸리시거나 저희같이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요런 식의 이제 렉 정리 하실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하긴 음악 장비 말고는 뭐 이런 거 쓰실 분들이 뭐 딱히 없나? 모르겠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한 거 관련해서 더 많은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폴라프론트가 답변을 친절하게 해드릴 겁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폴라프론트였습니다.